바라고요. 우리 저 155명의 우리 도련님들 계신데 이렇게 대표해서 우리 큰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경기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소통화합, 민생의 정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장 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귀하는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으로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OBS 대표이사 박성희. 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 4동 5동 6동 지역구를 뜬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이 서서 신미숙 의원입니다. 이 박성희 사장님을 포함한 OBS 관계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많을 줄 알았으면 피부 관리에 좀 더 힘썼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쪽이 뻔어치가 나니까 혹시 카메라는 오른쪽으로 좀 붙여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는 공론의 장이라고 배웠습니다. 저희 경제노동위 소속에 16분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8분과 국민의힘 8분의 의원들이 한 건 한 건의 조례와 그다음에 예산 여러 가지 안건들은 생각이 틀리지 않는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도 그 일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펼치고 있으며 특히 행정 사부 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있어 탁월한 의정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수상자 유영두 경기도의회 의원.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사진. 하실 수 있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OBS 자치문권 대사 생각보다 무겁네요. 무거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더 겸손하라고 상황 지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더 반성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많이 깊습니다. 광주 출신 도의원으로서의 또 경기도 의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우리 박성희 대표이사님, 또 우리 김지성, 또 우정우 부장님, 또 염정우 부장님, 우리 김정우 대표님, 김정우. 그전에 또 TV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용실 원장님 감사합니다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 의회 150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이사께서 역시 맡아 주시겠습니다. 2024 OBS 자치분권 대선 광역의정부문 수상자 임상호 경기도의원입니다. 임상호 경기도의회 의원, 귀하는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으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경기도를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OBS 방송 대상에 의정 대상을 수상을 받게 해주신 박성희 대표이사님, 또 우리 경기도의 염정현 의장님, 또 국민의힘의 우리 김종호 대표님, 그 외에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경기도 저 끝머리 동두천 시민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5분을 하려고 해도 2시간을, 10분을 하려도 2시간을 와서 하루빨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분도를 위해서 특별위원장으로서 지금 한 1년간 뛰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나 국회나 우리 경기도민이 앞장서서 분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광역의정부문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박성희 OBS 대표이사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 장민수 경기도의원입니다. 수상자 장민수 경기도의원,
귀하는 모비스 대표이사 박성희 축하드립니다. 네, 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 또 이 자리에 저를 또 오게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일일이 나열하기에 참 힘든데요. 오늘 이 상의 의미는 앞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경기도의회 의원이라는 소개 외에도 저는 청년을 대표해서 비례대표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제가 단순히 그냥 청년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청년의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정치를 좀 바꿔서 진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아가 자치분권의 주역이 되라는 저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 정말 충실히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경기도의회를 포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에 있는 많은 청년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참 많고 아래에서부터 어떻게 정치를 바꿔나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꼭 한 분 한 분 좀 주목해 주시고 저도 함께 그분들과 함께 정치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 OBS 자치분권 대상 광역의정 부문 이제 마지막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양은석 경기도 의원입니다. 이번 OBS 자치분권 대상 수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민을 위하고 자치분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수상의 영예를 마음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우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김포시 의회 의장을 모시겠습니다. 시상은 박성희 OBS 대표이사께서 김종혁 의원께서는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윤리특별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김종혁 김포시 의회 의원 이제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